20여 분을 달려서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려고? 아, 고기 이제 잡을 그렇지. 갯벌 고기잡이에 큰 대야는 필수. 늘상 쳐져 있는 그물에는 또 늘상 고기가 걸려든다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에 쳐놓은 그물 길이만 해도 1000m랍니다. 여기 있네. 광어죠, 여기. 어디요? 어휴, 진짜 광어네요. 시작부터 기분 좋게 힘 좋은 광어들이 아침 문안을 올립니다. 이게 모치예요, 모치. 모치? 예. 숭어 다음에 모치 다음에 동화 이게 동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 뭐 숭어과인가요? 숭어과예요 숭어 근데 이제 크기가 달라서 이렇게 틀린 거예요 크기가 달라 먹으면 또 맛이 틀려 맛이 틀려 왜냐면 특별하게 맛있잖아요 종류가 다양하니 요리하는 맛 좀 나겠는데요 요리하면은 광어 회뜨고 이런 거 삼식이 이런 거 삼식이에요 이거 삼식이 이런 거는 매운탕 이제 겨울에 이거 들어요 지금 삼식이. 삼식이. 예, 못생겨갖고 삼식이. 이건 농어입니다, 농어. 자연산 농어. 죽어요. 살은 게 없어요. 바다의 난폭자인 농어까지 잡히다니. 대부도에서의 고기잡이는 남다른 재미가 있겠네요. 자연산은 별로 접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잡아서 먹고 이렇게 바닷가가 많이 이렇게 뺑 둘러 받아요. 이 대부도는 양파 껍질 같다는 말 있잖아요. 양파 껍질 까면 깔수록 좋다고. 양파 껍질 같은 거. 대부도는 그런 데예요. 좋아요, 굉장히. 어느 섬이 뺑 둘러 바다가 아닌 곳이 있겠냐마는 이렇게 갯벌에 마냥 그물 쳐놓고 고기를 쓸어 담는 곳도 아마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잡으면 한 어느 정도 잡으세요? 잡고 와서 아까 그 타원형 다라도 하나 전에는 한번 병어를 그렇게 잡아갖고 여기 엄청 병어 요새 그리 다 죽은 다라도 하나씩 잡는 거야 그 이야 숭어 이거 이제 도다리 광어 모치 숭어 가서 좀 끌어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잡았나요? 저 끌고 와서 결국 제작진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맙니다. 아 힘이 엄청나네요. 뭐가 해안에 갈래나 모르겠네. 바다 한가운데선 만선의 배가 흔들리지만 갯벌 위에선 이렇게 그득 찬 대야에 사람이 귀천입니다. 살아서 펄떡이는 바다의 선물이 쏟아집니다. 촉촉하던 갯벌에 물이 자박하게 차오르길 무섭게 물고기를 가득 싣고 방아머리 항을 향해 내달립니다. 디딜 방아처럼 생겼다 해서 지어진 이름 방아머리 더욱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매달아둔 생선들이 정겨운 이곳 양육시 가게입니다 매일같이 바다에서 건져올려 그때그때 손님을 맞이하는데 수족관이 어째 비좁을 것 같네요 많이 잡았어요. 오늘 조금 뗀 데도 많이 잡았어요.
갓 잡아온 싱싱한 생물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손님을 위해 큼지막한 광어가 간택됐습니다. 자연산 그 배는 하얀 건 같고. 자연산이고 자체 내에서 이렇게 난 거는 이렇게 하얘요. 회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20년 넘게 횟집을 해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이제 칼질은 눈 감고도 쓱싹쓱싹 회뜨기의 달인이랍니다. 방금 바다에서 신속 배달된 자연산 광어. 맛이 어떤가요? 회는 뭐 갈국수.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쫄깃하고 갈국수 자연산이라서 그런지 원래 회를 좋아하는데 이 집에만 와서 회를 먹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이 계절을 더 풍요롭게 하는 대부도의 국가대표급 맛을 따라 이동해봅니다. 갯벌 천국인 대부도에서는 예로부터 호미로 긁기만 하면 바지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도 하면 그래 바지락 칼국수로 통하는데요. 바지락 가는 사람들의 노고가 없다면 지금은 그 오랜 전통의 맛을 접할 수 없답니다. 항상 불안해요. 이 바지락 공급을 원활하게 못 해줄까 봐 이제 까시는 분들의 문제 이제 그 환경이 변해서 바지락이 많이 죽었대요 올해.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대부도 전체가 이곳에 범접할 수 없는 바지락 가기 달인이 계시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나이 먹은 거? 네. 몇 달 먹어요? 한 일은? 나 나이 많아 남북구로 안 일러. 얼마나 되셨는데 나이가? 94. 94요? 네. 9살부터 갔대. 9살부터. 8살이 나온 일이요. 9살부터까지 됐는데. 9살부터? 그럼 85년까지인 거야? 그렇지. 네. 9살. 9살? 요만해서 까셨다며 애기죠. 바지락 까는 거? 응. 예. 그거 봐. 속으로 나 하는 거짓말을. 나 바지락 까는 거 한 10년도 넘어요. 10년도 넘었네. 몇십 년? 부처에서부터 깠잖아. 그게 100년 넘었다래야지 그럼. 응. 100년은 안 할머니는 갯벌에서 뛰어놀 때부터 바지락을 깠습니다. 그렇게 바지락과 함께 어른이 되고 가정을 돌보다 백발이 성성해졌죠.